자, 이번 시간에는 쉬프트 키를 이용한 퀵 오슨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오슨앱 설정창에서 다음과 같은 스냅을 쓸수 있게 설정을 해놨죠. 그런데 자, 도면을 그리시다 보면은 이 오슨앱 말고도 다른 오슨앱을 써야 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클이 있고 라인을 그리려고 하시는데, 네, 선을 그리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잡히는 게 중심점이랑 4분점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여기 탄젠트, 여기 접선이 되는 자, 그런 스냅을 잡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스냅들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접점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접점을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접점 스냅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뭐 스냅을 잡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하신 다음에 없음을 하시면은 스냅이 이렇게 잡히지 않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F3키를 눌러가지고 스냅을 아예 꺼버리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Shift를 이용한 퀵 오스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